뭐가 좋았는지 알아? EOS R50. 나는 이제 카메라에 손을 안 대고 혼자 보는 이걸 갖고 다니면서 찍어야 돼. 촬영 준비 밑으로 돌리래. 조리개 우선 모드로 바로 아래에 지금 여기. 우와, 잘 돼. 엄청 뛰어다니는데. 조이기값 1.8로 하면서 뒤에가 날아가니까 이게 핸드폰으로는 낼 수 없는 느낌. 너무 귀여워. 검출할 피사체를 오토로 놓을 수도 있고 저는 사람을 추적할게요. 어디가? 이렇게 아이가 뛰어다니고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저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초점을 계속 잡아줘. 나야, 나야, 엄마, 엄마, 나야, 나야. 오, 끝까지 초점을 잡아줘. 네, 이게 손떨림 방지 모드입니다. 흔들림 보정이 되는 그런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화각이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흔들림이 덜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2450 렌즈? 오, 좀 가벼워 생각보다. 렌즈를 촬영 준비 위치로 돌리래. 오, 진짜 시원해. 미술 참한 데도 우리 시야랑 비슷하고 핸드폰으로 보는 화면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둘째가 지금 너무 예쁜 둘째. 지금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인데요. 제가 이 모드를 해놓고 아이 사진을 찰까 찰칵. 분명히 사진 촬영을 했는데 재생까지 누르면은 이제까지 그냥 사진 찍었던 데들이 이어붙여져서 나오는데 그 사진 찍은 순간에 앞뒤 영상이 같이 담겨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흥수 찍잖아? 하나, 둘, 셋. 오, 좋다. 하나, 둘, 셋. 지금 특별한 장면 모드에서 장면 선택을 하다 보면은 예쁜 피부 효과 모드가 있어요. 지금 뒤에 속초 아이가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오면은 예쁜 피부 효과 플러스 오고. 예쁜 표볼까? 1이랑 비교해볼까? 지금은 그냥 조리개 우선 모드로 찍어보려고요. 지금 자동 레벨을 설정해볼게요. 자동 레벨을 설정하고 찍으면은 지금 요 표시가 나오거든? 이게 자동 레벨 모드를 끄고 촬영한 거. 많이 기울어져 있죠, 수평선이. 이건 자동 레벨을 설정하고 온하고 촬영한 거. 수평선이 아까보다는 많이 보정되어 있어요. 브이! 이게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거고. 귀여운 토끼 탔어요. 얘가 네, 눈을 잘 추적하고 있고요. 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촬영하고 있는 브이지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제 핸드폰은 참고로 아이폰입니다. 브이지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제 핸드폰은 참고로 아이폰입니다. 귀여운 토끼 탔어요. 얘가 네, 눈을 잘 추적하고 있고요. 오,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나란히 앉은 다음에 촬영할 때 기억나? 응.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해서 저 멀리 가서 엄청 열심히 초점 잡아놓고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 초점 잡은 상태에서. 가끔은 제품을 잡았다가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모드로 하면은 오! 잡아. 탁! 그러면은 자기랑 가까운 데에 온 거를 얘가 초점을 잡아준다는 거. 매뉴얼 모드에서는 자기랑 가깝다고 초점을 잡는 게 아니라 가까워도 아니야, 난 눈을 찾아서 너의 눈에 초점을 잡겠어. 메뉴를 눌러서 어플 하다 보면은 여기 무선 리모컨에 연결이 있어요. 오, 연결장치를 추가합니다.
페어링 중입니다. 이 W랑 T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는 거. 리모컨을 맨 위로 올리게 되면 사진 촬영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 바로 아래에 지금 여기 보니 작은 AF 버튼. 그러면은 초점을 잡아줍니다. 내가 화면을 터치해도 돼요. 화면을 터치한 다음 상태에서 촬영, 그리고 맨 아래는 동영상 촬영이에요. 촬영 버튼을 누르면 영상 촬영이 무조건 됩니다. 카메라가 어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건 간에. 그리고 가운데로 내리면은 사진 2초 뒤 촬영이 됩니다. 동영상 녹화 크기 여기 있죠? 아. 여기 이게 이제 보시면은 4K부터 FHD까지 기본 설정 값들이고 라이트 표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프레임 레이트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120 프레임으로 촬영하고 싶다. 그럼 이제 뒤로 가보시죠. 거기서 고속 프레임 속도를 설정하면 이거는 오디오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버해 볼 테니까. 그럼 촬영하고 있어. 한번 움직여봐요. 프레임보다는 4K 추천드리고 싶다. 아, 그 이유가 화질이 높을수록 당연히 선명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편집자 입장에서도 4K로 확대했을 때 나중에 살릴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지고 FHD로 찍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봤을 땐 큰 차이 없어요. 그것도 HD 화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마트 TV 같은 데다 딱 비교를 단순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모드도 좀 테스트도 해봤고 실제 촬영 결과물들도 좀 대조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직접 써보니까 어떤지. 제가 카메라 조작을 능숙하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금방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어요. 요거 하나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 딱 하나만 꼽자면 물론 좋은 거 많겠지만 크기. 카메라가 제 가방에 쏙 들어가요. 제 카메라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그 맨날 짐벌에 뭐 이런 거 갖다 들고 다니니까 많이 욕먹었는데 베이킹 입장에서 이런 뿌띠하고 좀 가볍고 가방에 들어가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 네. 두 개. 아니 이거 삼각대 그립 장착했어도 얘가 훨씬 무거워. 브이로그 촬영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무게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카메라가 무게가 무겁고 이렇게 설치하기가 어렵고 하면은 잠깐 이거 찍을까? 하다가도 아예 못 찍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렇게 그냥 무게 가볍고 이제 삼각대 그립까지 놓고 함께 그냥 어디에서나 거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줄 수 있는 메리트는 진짜 놓지 못할 것 같아. 맞아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 추적하는 거. 눈 추적하는 거, 초점 맞춰주는 거. 맞네. 왜냐면은 아이 찍을 때 뿐만이 아니라 뭐 제품 리뷰 같은 거 찍을 때도 그렇고 초점이 맞고 안 맞고가 진짜 중요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을 때는 솔직히 초점 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어요. 맞아. 다 맞춰주니까. 근데 DSLR이나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딱 한 곳에 포커싱을 맞추고 나머지를 좀 이렇게 화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라고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그 초점을 너무 잘 맞춰줘. 그냥 막 갖다 대도 그냥 막 자기가 알아서 너무 잘 맞춰줘.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액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플러스 액정을 터치하면서 조작이 다 가능해. 큰 메리트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내가 찍고 싶은 느낌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여기서 조작하면서 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바디 같은 경우는 그냥 액정 카메라에만 의존할 수 있지 다시 조작할 땐 이렇게 또 버튼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작하다가 막 이렇게 누르다가 막 뒤로 갔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액정에서 다 조정이 되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없나요? 다 너무 좋은 얘기들만 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은요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추가 배터리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충전기를 갖고 다니면서 뭐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동영상 중심으로 촬영하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게 배터리 소모량에 대해서는 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첨언하자면 어쨌든 그 EOS R 바디가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고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만 내면 충분히 다양한 렌즈군을 마운트해서 써볼 수 있다. R 렌즈군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 캐논 EOS R 50 가장 최근 출시된 제품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려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구매에 있어서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좀 사실 사용하다 보니까 탐이 나서 저희 결혼기념일도 곧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걸어볼까. 왜냐면 남편에게서 백디를 선물 받은 지가 좀 됐어요.